뭔데 이거 왜 가려? 지저분하잖아. 제가 설거지를 못해서 가려졌어. 오늘은 핸드케어 받기로 했어요. 별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원래 네일샵에서 일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손을 보면 뭔가 막 관리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계속 올라와요. 그제 친구는 간호사인데 직업병이라고 하죠. 막 사람들 보면 핏줄밖에 안 보인대, 막.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남편 손을 보니까 되게 관리하고 싶네요. 어떤 상태냐면 되게 심각해요. 이런 손님이 오면 좀 케어가 오래 걸려, 오래. 네, 그래서 오늘은 남편 손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저의 만족을 위해서. 자, 오늘의 준비물은 이렇게 생긴 니퍼. 그리고 이게 푸셔예요. 이 부분으로 푸셔할 수 있는 푸셔. 그리고 타올이랑 이건 키친 타올. 그리고 미지근한 물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손 상태를 보여드리면 여기 큐티클이 엄청 많죠? 많고 지금 이런 죽은 살들이 많아요. 조금 심각한 상태. 남편이 손톱을 잘 뜯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오늘 한번 관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먼저 1분 정도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담궈주세요. 큐티클이 뿔수 있도록. 1분이 지났으면 손을 빼주세요. 그리고 살살 닦아주고 푸셔로 이렇게 큐티클을 밀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아프니까 살살. 푸셔로 밀어준 후 니퍼를 잡고 큐티클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큐티클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편해요. 손바닥에 45도로 올려놓고 엄지랑 나머지 손을 이렇게. 이렇게 일단 큐티클 제거는 끝났고요. 이제 따뜻한 물에 타올을 적셔온 후 손을 닦은 후좀더 깔끔해졌죠? 이제 마사지를 시작할 거예요. 집에 있는 로션이나 바디로션? 어떤 로션이든 상관없고 처음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손가락이 위쪽을 향하게 한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선 마디를 따라서 여기에도 이렇게 쭉 따라서 왼쪽, 쭉 따라서 오른쪽. 그리고 요 부분. 마지막으로 깍지 끼고 손목 돌려주기. 그래서 이렇게 남편 손을 오늘 이렇게 해봤고, 집에서 시간 되시면 남편분에게 마사지도 해주고, 손도 관리해주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따 머리도 잘라준대요.
아, 오늘 케어하는 날의 오늘 케어하는 날의 영상이야. 어. 알았어. 네. 손을 다 했고,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하네. 그리고 항상 여기 앞머리 숱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잘라줘야 돼. 아, 이제 머리 아침에 안 감고 나가야 되겠다, 야. 머리 길면 너무 피곤해. 그래? 그리고 귀가 일단 간지러워, 옆머리 때문에. 아, 그럴 수 있겠다. 그 대신 좀 따뜻한 건 있어, 머리가. 진짜요. 야, 머리를 감고 했었어야 되는 거야. 저번에도 맞아. 맞지? 응. 아 이거 봐, 뒤에 머리 이렇게 딱 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자르냐 이거? 뭐가 뭔지 모르잖아. 괜찮다고? 지 머리 아니라고. 괜찮다고? 야, 이거 아마 떡 쪄가지고 나 몇 년 차인데. 어, 몇년 차야? 몇년 차인데 내가 거의 다 잘랐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네. 응, 이제는 어? 뭐지? 어, 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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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아, 씨. 아, 진짜 잘 되고. 웃으면서 침 다 튀겼어, 원래. 와. 저번처럼 잘 자르니까 걱정 마. 소리가 좀 이상해졌다. 재밌나? 응. 그래, 니는 재밌겠지. 아, 말할 일 없어. 회사는 가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됐어. 근데 누가 보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 알겠다. 원래 나 코로나 아니어도 이렇게 하는데. 맞지? 됐지? 된거 같아. 어, 머리 감은 거 알겠지. 응.